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세븐틴 승관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관씨 사주풀이 하기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승관 사주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정축년 토띠해에 태어났고요. 개축월이라고 해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해일주로 태어났네요. 축월의 개수 수도 되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축월은 1년 중에 제일 추운 달이 축월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한기가 땅 위로 올라오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밖에서 노숙을 하면 얼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병화를 천간에 꼭 봐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안 봤네요. 안 보면 뭐 상관은 없어요. 안 봐도 일단은 정화가 있으면, 병화가 없이 정화라도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얼어있는 물이잖아요. 얼어있는 물 참 애매하죠.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물이 얼었으니 나무를 키울 수도 없고요. 뭔가 물의 속성상 흘러가는 그런 기질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꼭 필요한데요. 화가 있을 때는 얼어있는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무르 본연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면 이제 지혜가 충만하다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연주에 있잖아요. 천간에 저 화, 이제 연주는 조상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조상떡이 있다. 육친으로는 편제네요. 편제는 아버지 덕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처덕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지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용신 이렇게 잡아 볼 수도 있겠죠. 태어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연예인이니까 식상이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3시 30분부터 한 7시 30분 사이 태어났으면 식상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끼를 잘 발현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시간에 태어났다 그러면 행동이 어색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월생, 축월생 특징은 이게 저 해동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 꼭 필요해요. 너무 성급하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수는 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는데 얼음을 또는 얼어서 차가운 물을 나무에 주게 되면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게 자월생, 축월생입니다. 이 말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관리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 인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나서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대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사주입니다. 그리고 격으로는 축월 그랬기 때문에 투관된 게 뭔지 몰라요. 편관격 그럽니다. 편관은 의리를 중요시하고요. 대의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정신 강합니다. 그래서 편관격은 흔히 말하는 츤데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편관은
무엇이 되었든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꼭 자기가 맡은 것은 해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평관격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격이 있어서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대범한 척 하려고 하고요. 남자답게 살려고 하죠. 거기다가 정축백호, 계축백호 그랬죠. 저 백호가 뭐예요? 아주 강한 기운의 집합체.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설해줘야 합니다. 뭘로요? 직업으로. 직업이 그래서 이제 군, 경, 검, 의료계통 쪽 종사자 또는 운동선수나 경호원, 요 직업, 그리고 몸을 많이 쓰는 요즘은 아이돌 이런 것도 직업으로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에 있어서 연주 백호가 정축하고 서 있잖아요. 저 육친으로는 편제죠. 편제가 월상의 계수로 인해서 극을 당하죠. 이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저 생일일 경우에 부친의 변고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15세 이전에. 그래서 백호살이 맞으면 큰 수술을 하거나 사고사를 당하는 부친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부친의 직업이 군, 경, 검, 의료 분야, 그리고 요식업, 건축, 운동 이런 분야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좋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정사에 있어서 저런 거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존심, 고집 이런 게좀 강합니다. 그리고 총대를 잘 메려고 해요. 뭔가 책임감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너 믿어라고 하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책임져서 고생하는 사람 과로 하시는 분. 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강한 척 하지만 한 방에 훅 가요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애정적인 측면에서 편관, 불쌍하거나 잘났거나 애교스러운 여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연주의 편제가 용신이니 연상도 잘 어울려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열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내가 위에 있거나 내가 밑에 있거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이제 잘 갖춰지지 않으면 싸움이 날수 있어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냐 또는 충성을 받아야 할 대상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이것저것 다 챙겨줘요. 츤데레라고 했잖아요. 츤데레라고 하는 것처럼 막 이제 좀 귀찮을 정도로 챙겨줘요. 그래서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로 챙겨주는 겁니다. 나는 되게 너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귀찮기도 하고 내가 꼭 이거 왜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챙겨준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잘해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히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가 되게 한해요. 차가워요. 한냉하거든요. 외로움을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운도 한랭하게 흐르네요. 이러면 외로움이 있기는 하나, 사람이 오래 붙어 있게 하지 않아서 애정운이 좀 약한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글쎄요,
언제 만난다고 해야 될까요? 결혼은 33세 정도 되면 기토가 계수를 극하니 정화가 살아나죠. 그래서 33세 이후에 결혼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애정운이 동하는 때라고 한다면 그냥 잠깐 작년에 한번 동했을까요? 라고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무게가 쟁합하니 망신수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 누군가 만났다면 이 여자가 양다리일 수 있죠. 이 남자가 양다리가 아니라 이 여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사주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는 것은 애교스럽고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쁘기도 해야 하지만 애교도 있고 친구처럼 편해야 하니 나이 차이가 두세 살 많아야 두세 살 정도 나는 위로든 아래든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올해 기해년이네요. 천간의 기토는 편관 그랬고요. 편관은 스트레스 과중 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지 해수는 겁재이고 역마네요. 일지에도 해수가 있으니 저것도 역마네요. 일지 해수 집과 회사가 멀어야 해요. 라거나 이동이 많은 직업군에 있어야 해요. 아이돌이니까 행사 뛰고 그러면 이동이 많겠죠. 그러면 올해 이동이 많을 겁니다. 내것 해보고 보고 싶어져요. 보통 이런 때 책임지고 나와요. 그룹 가수들이 좋게 나오면 솔로 앨범을 낼 수도 있고요. 새로운 뭐 프로그램에 편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관이 왔기 때문에 나서게 되죠. 편관이 이 사주에서 기신은 아니죠. 그러니 과로할 수 있으나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명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을 받거나 아니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프로를 맡게 될수 있어요. 좋네요. 앞으로 운이 초년에서부터 해자축 뭐 이렇게 수운을 그러니까 격운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신금 뭐 경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격생하는 그런 운으로 가요.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운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인운이 왔죠. 정인운이 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뭐 권리 뭐 이런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마 23세부터 만으로 치긴 하지만 교운기라서 좀 빨리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올해 내년 하면서부터 자기 이름으로 된 뭔가를 할수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근데 저게 애매하죠. 저게 격을 비겁으로 칠 거냐, 관으로 칠 거냐라고 했을 때 저걸 격을 관으로 치면 인성이 와서 격설하는 운이거든요. 억부를 깨는. 그러면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저게 이제 뭐냐면 활동의 폭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 좋은 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은 많이 했는데 계약이 엉성하면 남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뭐라 그랬죠? 올해 제가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친구들과 나눠야 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운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운이 이제 대운이 관운을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뭐 사업한다, 투자한다, 이런 것만 안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누가 투자해달라 그래도 투자하지 마시고, 뭐 그냥 건물이나 사요. 그런 겁니다.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는 게 제일 남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자기 활동한 걸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사면 되는데요. 저게 정축, 개축하고 백호잖아요. 백호살이 있는 사람의 건물 매매법. 이것은 문제 있어서 손봐야 할 건물, 즉 재건축 할 만한 건물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산 후에 재건축 인테리어 이런 걸 해줘야 문제가 없어요. 일반인들이라도 백호살 또는 형살 이런 게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손봐야 될 건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손을 많이 봐야 돼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손을 봐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승관님은 사업이나 또는 어떤 그 투자나 이런 거 하려고 들지는 마시고요. 그냥 건물을 사되 재건축해야 될 만한 것들 사가지고 재건축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큰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운의 흐름상 크게 나쁘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말년으로 가더라도 운이 평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네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승관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